공포영화를 보면 등골이 서늘하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이야기일까요? 먼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무서운 장면이 있으면 좀 많이 놀라서 약간 땀이 식는 듯한 느낌? 근데 공포영화를 보고 자면은 이불을 덮고 자도 이렇게 더운 느낌은 안 들고. 우리 뇌는 공포를 감지하면 몸에 경고신호를 보내는 거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기능을 맡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때 이 피부털과 연결된 근육이 수축해서 닭살 돋는다고 표현하듯 털이 쭉 뼈서고 앞으로는 되는데요. 으스스 몸을 떨며 이 땀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주위가 서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몸을 서늘하게 하는 공포영화를 보면 탈모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글이 퍼지고 있는데 실제로 탈모치료 목적으로 공포영화를 보는 것 도움이 될까요? 근거로 제시된 논문,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미국 하버드대와 대만 국립대의 공동연구 결과인데요. 연구팀은 온도를 조절해 실험용 쥐의 털을 소름 돋는 것처럼 바짝 서게 만든 다음 몸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소름이 돋아 피부털이 곤두서게 만드는 근육, 잇모근과 연결된 초록색 교감신경이 모발을 재생하는 줄기세포를 자극하고 나아가 털을 자라나게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2주 동안 소름 돋게 만든 실험쥐를 살펴보니 비교 대상인 쥐와 달리 새로운 털이 만들어진 게 확인됩니다. 다만 이 연구, 온도를 변화시킨 실험 환경, 쥐를 노출시켜서 모발과 신경 사이에 연결고리를 밝힌 것이지 공포영화를 본 인간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공포영화를 보면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분이 바랍니다.